두 사람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혼자 왔습니다. 네, 편하신 곳 앉으세요. 개업식 날, 손님으로 가게를 찾았던 수환 씨. 대체 무엇이 이 남자의 증오를 불러일으킨 것일까요? 범인이 잡혔는데 네. 저 범인은 주인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가게 처음 들어서는 어떤 그 모습에서도 행동이 굉장히 불편해 보였어요. 약간 쭈삣쭈삣하고 약간, 예, 호창이라는 어떤 저 가게 주인 앞에서 위축되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수환 씨의 인생은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그 범인이죠. 서른이 넘도록 여기저기 떠돌며 임시직을 전전하던 아들은 부모에게 늘 걱정거리였지요. 엄마, 걱정하지 말라니까 나들 구한다고. 저 이런 걸 나보고 뭐 어쩌라고. 엄마가 뭐 도와주고 있어요? 아,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제발 좀 끊어. 아, 일단 취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집에서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네요. 이제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마저 문제라니.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오늘 막문을 연 작은 술집.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어요? 예. 뭔가 안 좋죠. 눈빛을 피하는데요. 손을 떨어요. 불안과 공포에 압도된 듯한 표정. 잊은 줄 알았던 그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눈 떠라. 눈을 떠야 더 무섭지. 15 그 시절을 떠올리면 언제나 가장 앞서 다가오는 기억. 혹시 아까 제 3명인가 봐요. 그러네요. 그죠? 사보? 못 도망가게. 얘가 호창이네요, 그러면. 친구들은 그저 장난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눈 감으면 더 한다. 저런 놈아, 이번엔 발차기다. 미쳤다니까. 야, 머리 10점, 몸통 5점, 다리 3점. 어때? 오케이, 골. 너는? 근데 쟤 좀 아프지 않을까? 너 그럼 빠져, 그러면.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13점. 너무 마치야. 야. 내가 하는 거 잘 봐라. 저거는 특수 상해가 될 수 있어요. 어린 수아는 몸보다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싫다고 말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고통의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지요. 야, 빨리 좀 따라와라. 너 누구냐? 그렇게 찬란하게 빛났어야 할 학창 시절은 추억이 아닌 슬픔과 분노로 남고 말았던 것입니다.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고 뭐? 근데 이 자식 많이 컸다. 마음의 상처는 쉬 아물지 못합니다. 손님, 저 손님 괜찮으세요? 지금도 공포에 압도당해서 네. 말을 못해요. 괜찮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세월도 약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즐거워만 보이는 친구. 아무리 이질을 해도 잊지 못한 자신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건 아니지. 내 인생 망쳐놓고 니네들이 이렇게 잘 살면 안 되지. 17년 만에 이루어진 이 우연한 만남은 오랜 상처를 복수심으로 변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호창 씨 일상에 본격적으로 끼어들기 시작한 수환 씨. 복수는 힘이 된다는 말처럼 소극적이고 조용하던 수환 씨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는데요. 독한 마음을 먹으니 호창 씨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건 그리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호창 씨인 양 여기저기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보험이나 대출 상담 등을 신청했고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 황당한 개업 이벤트를 올리기도 했지요. 아, 저런 것까지 했어요? 저건 개인정보를 완전히 도용한 건데. 족발 대짜로 3개만 좀 갖다 주세요. 아, 거기 치킨집이죠. 치킨 10마리랑요. 아, 후라이드 양념 반반 섞어주세요. 지금 주문되는 거 전부 다 갖다 주세요. 아, 당연히 다 먹을 수 있죠. 무차별한 배달 테러는 물론이고 매일 밤 공중 전화를 돌며 집요하게 전화를 거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저게 삶의 원동력이 됐네요.